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의미의 워라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기 개발이죠. 이 도내 한 기업은 외국어 강습이나 동호회 활동 등 자기 개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진기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2년차 직장인 김정미 씨. 퇴근 시간이 되자 집이 아닌 회의실로 향합니다.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영어 강의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워라벨에 대해서 많이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입사하고 나서 이런 영어 강좌든지 아니면 복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입사하고 만족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죠. 2차 전지 양극화 물질을 생산하는 이 기업은 영업이익의 10%를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합니다. 회사에 기여한 만큼 보상받는다는 보람에 삶의 여유까지 챙길 수 있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전년에 큰 성과급이 나와가지고 그걸로 여행도 좀 하고 뭐 빚도 좀 갚고 생활에 안정감도 생기고 그다음에 활력도 좀 생기고 이러한 보람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워라벨에 도움도 되고. 다양한 운동과 동호회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여가를 즐길 수 있고 15년째 시행하는 퇴직금 누진제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도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졌습니다. 결국은 임직원들이 만족을 해야지만이 회사가 경영 성과를 낼 수 있고 또 직원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해야지만이 기술이 축적되고 그게 결국은 우리 기업의 지속 발전을 가져온다. 이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직원들 만족을 위해서 임직원들에 대한 책임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 속에 높은 직원 만족도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